뱃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제가 지금 또 영화에서 맡은 역할이 살을 한 5kg 정도 감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하게 예민하고 다이어트 깡말라 있는 역할이라서 열심히 다이어트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팔, 다리는 굉장히 가늘어졌어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엄청 가늘어지고 다른 데는 쭉쭉 빠지는데 뱃살만큼은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중학교 동창들 보면은 그렇게 젊었을 때 날씬하고 이뻤던 우리 여자 동창들이 같이 5학년 되고 나니까 그렇게 뱃살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이하고 좀 이게 뱃살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동창회 가시면은 여자분들은 특히나 백으로 앞을 항상 가리잖아요. 배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걔들이 그게 뭐 이렇게 쿠션 있으면 꼭 이렇게 안고 있었구나. 네. 이유가. 그래서 백으로 가리느라고 그렇게 백에 연연하는 거죠. 아, 그리고 나이를 먹으니까 애들이 백이 커져. 다리 이만한 거 갖고 다니던 애가 갑자기 이만한 거 갖고 다니더라고. 네. 가리려고 그랬구나. 맞아요. 정도가 있어. 5학년뿐만이 아니라 4학년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통계적으로도 봤더니 연관이 있습니다. 연령별 비만율을 살펴봤을 때 40세 이후부터요. 복부 비만 증가율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한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중년 여성 10명 중에 3명은 복부 비만이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복부 비만에 좀 더 잘 노출되는 이유가 젊었을 때는 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살이 찌더라도 이게 엉덩이나 허벅지 쪽으로 많이 찌게 됐는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중년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중부지방이 복부에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